Koreans are accustomed to sitting and sleeping on the floor. 그래서 한국인들은 be accustomed to. 이 to가 전치사예요. 그래서 ing가 오는 거야. 앉아 있는데 익숙하다. 이거 뭐뭐에 익숙하다야. 익숙하다. 같은 말 뭐라고 그랬죠? Be used to ing. 익숙하다. 앉아 있는데 익숙하고 잠자는데 익숙하다. 어디에서? 바닥 위에서. In addition은 게다가 같은 말이 뭐야? Furthermore. Furthermore. 같은 말이 furthermore. 그들 게다가 그들은 먹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한국인이죠. 한국인들은 먹어요. On low table, 낮은 탁자에서. 옛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지금은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도 아직도 있어, 그지? 바닥에서 앉아갖고 low table에서 먹습니다. Instead of 뭐뭐 대신에 instead of raised table, 올라간 테이블 대신에 with chair, 의자와 함께 그렇게 먹는 거 대신에 바닥에서 낮은 테이블에서 먹는다는 얘기고. 예전에 완전히 다 그랬어요. 혼자 먹어도. It is probably because of죠 이건. 네. 이건 아까 instead of도 그렇고 얘네들 우리가 네. 품사가 전치사라고 그래요.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전명구니까 명사만 오거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죠? 이것 때문에 that the under lifestyle was developed. 그래서 that 그 온돌 스타일은 발전되어졌습니다. 이건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뭐라고 그래 이걸? 수동태. 발전되어 발전한 게 아니라 발전되어진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네. It is that 구문 뭐야? 강조. 강조예요. 그렇지. 강조.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얘를 빼고 해석하면은 말이 된다. 이제 봐봐. 이런 것 때문에. 그 바닥 스타일은 발전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사실은 대시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지워버리면. 근데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 강조 구문은 강조처럼 해야 돼요. 뒤에 거부터 해석하면 돼요. 온돌 스타일이 거기다 강조 구문이라고 써주세요. 온돌이 온돌 생활 스타일이 발전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것이 뭔데? 이것이 뭔데? 앉아서 먹고 낮은 테이블에서 앉아서 먹고 자고 앉아 있는 거에 익숙하고 온돌은 그죠? 온돌은 컴마죠 보여요? 컴마니까 삽입구라고 그래 이런 걸 보충 설명. 그래서 온돌을 설명인데 그것은 의미한다 뭐를 따뜻하게 되어진 돌. 그것은 이게 주어고 얘가 동사죠? 한국의 전통적인 바닥 가열 시스템이다. 그렇죠? It is the world's first heating and cooking system. 그것은 세계 최초의 가열하고 요리하는 시스템이다. 오케이? 네. The earliest use of 온돌. 그 온돌의 초기 사용은 온돌의 여기 봐. 온돌의 초기 사용 가장 이른 사용은 브론즈 시대의 빈칸이었다. 이 빈칸을 볼게요. 빈칸은 교재에 나오죠. 교재 A에 들어갈 말이 뭘까?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이래. 빈칸이 거슬러 올라간다. Dates back to 그죠? Dates 시기 같은 게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면 dates 이게 동사야. Back to Bronze Age. Bronze Age는 청동기 시대죠. 청동기 시대. 이때로 올라간다. The under consists of 별표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로 구성되다. 왜 별표였냐면 얘는 수동태가 안 돼요. 수동태가 불가. 그래서 얘는 be consisted of가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알겠죠? 그지? 뭐야? 아궁이로 구성이 돼 있다. 이게 아궁이네. 아궁이로 구성돼 있는데 그 아궁이를 보충 설명. The furnace. Furnace가 뭐라고요?
뭐라고? 남 화덕. 그죠? 고래 the hole under the floor. 바닥 밑에 구멍 있는 걸 통해서 연료가 화덕을 통해서 아궁이가 생기거든. 그래서 열이 다 올라온다는 거지. 그리고 굴뚝. 아, 굴뚝이구나. 굴뚝. 미안해. 굴뚝. 침니. 눈이 안 져서 그래. 침침해서 그래. 굴뚝이래. 영어로는 침니. 그죠?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 If you burn firewood, 네가 나무를 떼면 or coal, 석탄을 떼면 어디에서? 이런 화덕에서 떼면 the heat warms the floor. 그 열은 데웁니다. 그 바닥을 데웁니다. By passing through the 고래. 고래를 지나면서. 그래서 by ing는요. 알아두세요.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그래서 지나감으로써. 그죠? 그걸 데웁니다. The smoke then. 그 연기는 그리고 나서 go out. 밖으로 나갑니다. Through the chimney. 침니 밖으로 나갑니다. Which is on the opposite side of the furnace.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화덕의 반대편에 있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컴마 다음에 위치는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선행사가 침니거든? 그지? 침니가 어디에 있다고 해서 and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is로 바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화덕 반대편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온돌 칠판 봐. 온돌 has many strong points. 많은 온돌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장점이야. strong points. 그죠? 예를 들자면 그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야겠죠? 그 장점에 예를 들자면 사람들과 달리. 근데 A에 무슨 사람들이냐면 who가 들어가겠네. 그지? 무슨 무슨 사람들이니까 관계되면서 who. Use western fireplace. 서양의 벽난로를 사용한 사람들과 달리 사람들은 who use the 온돌. 온돌을 사용한 사람은 don't have to worry about indoor smoke. 아, 계속 who네. 그죠? 그 온돌을 사용한 사람들은 don't have to. 무슨 뭐뭐 할 필요 없다죠. 같은 말은 need not. 걱정할 필요가 없다. indoor smoke를. 그러니까 너희 벽난로 안 써봐서 그렇지만 선생님 호주에 있을 때 벽난로 쓰면요 연기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안쪽으로 다 들어와요. 그 바람이 굴뚝에서 역풍이 들잖아? 그러면 쫙 진짜 지저분해. 보기에만 분위기만 잡힌 거지. 어쨌든 그리고 or the suit. 숯이라고 부르는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which comes from burning something. 그래서 여기는 which죠. 왜냐면 선행사가 뭐니까? 수트나 스모크니까. As it directly warms the floor. As it 이것이 뭐냐면 온돌이죠. 온돌이 직접적으로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죠? 때문에. 이건 because죠. 그죠? 때문에 it is more effective. 좀 더 효과적입니다. In heating. 가열할 때. 그죠? 그래서 in ing는 뭐뭐 할 때라고 하세요. 뭐뭐 할 때. 아까 by ing는 뭐라고? 뭐뭐 함으로써. 또한 because 접속사죠. Because the floor is warm. 바닥이 따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can walk around barefoot. 맨발로 돌아다닐 수가 있었다. 그리고 유지한다. Keep clean. 오형식이죠? 그들의 방을 어떻게 목적어가 목적보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그죠? 신발 신고 간다니까. Most of all 무엇보다도 같은 말 적어볼까? Above all 무엇보다도 온돌은 한국의 가치 있는 소중한 유산이다. That 관계동사죠. 무슨 유산? Let common people 백성이 Let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 원형 맞아? 백성이 살 수 있도록 따뜻함 속에서 뭘 통하여? 추운 겨울 내내. 그래서 이거 내내라고 해서 보면 되겠네. 아니?